아, SUV는 꼭 내가 필요했는데, 너무 피곤해. 이렇게 하셨던 분들, 영양제나, 뭐, 병원을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피곤한 거는요,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를 바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썸타 신 대표입니다. 고급 세단에 연비까지 받쳐주는 모델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오늘은요, 두 가지 제도를 잡고요, 플러스, 거기다가, 옵션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오늘 그런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그랜저 디젤 옵션 빵빵한 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그랜저 HG입니다. 근데요, 얘가 오늘은 LPI 모델, 휘발유 모델 아니에요. 디젤 연료. 그랜저가 2.2 디젤을 판매했다는 거뭐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있습니다. 게다가 프리미엄 등급으로 실내 옵션이요. 뭐 통풍, 전동, 썬루프 이런 것들 다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나는 그랜저가 너무 좋은데, 아, 연비 3.0 못 타, 2.4 못 타. 왜? 주행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러신 분들 꼭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승용차는 고집하시면서 연비 끝장나게 나오는 오늘 HG 버전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5년 1월 달에 등록을 했습니다. 아, 주행거리도 너무 좋아요. 9만 1000km 유지 중에 있고요. 오일유선 누유도 없고요. 예, 사고 이력도 도어 쪽 하나만 판금. 네,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 현대 그랜저 HG 디젤 2.2 프리미엄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페이스리프트 거쳤고 9만 킬로대 너무 짱짱하죠? 연비가 평균 15km에서 고속도로 달리시는 여러분들 기대 이상으로, 예, 정말 경제적인 오늘 그랜저 HG 준비했고요. 딱 1,000만 원 초중반대 준비했습니다. 페리거친 디젤 HG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뭐 국민 세단, 예,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있는 그랜저 HG 버전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얘가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뭐 4가지 트림, 거의 5가지죠. 2.4, 3.0, 3.3, 3.0 LPI, 게다가 2.2 디젤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호응을 얻진 못했지만서도 근근히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속속히 잘 판매가 됐던 모델인데요. 왜냐면 HG로 기대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뭐 옵션 승차감을 가져갈 수가 있지만요. 어때요? 연비가, 예. 그래서 전화 주셔서 연비 항상 물어보시면 3.0 기준으로는 거의 10km 이내, 한 6, 7km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버리면 5만원 주유하시면 평균적으로 약한 250에서 300 정도 타실 거고, 얘 같은 경우에 5만원을 딱 주유하게 되면 곱하기 2 정도 탑니다. 약 4, 500 정도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어때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월등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오늘 그런 모델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디젤로 갔을 때는 대부분 차가가 좀 가솔린보단 고가예요. 그래서 옵션을 많이 안 넣는단 말이죠. 근데 얘는 오늘 옵션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외관 컬러, 화이트 앤 탑 파노라마까지도 올렸고요. 실내 잠시 후에 옵션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스리프트가 거쳤고요. 15년식에 약 9만 키로, 키로수 정말 짱짱하게 주행을 한 모델이고요. 오늘 준비한 HG 그랜저 1350만 원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뭐 SUV가 인기가 좋다 하더라도요, 이 세단의 이 편안한 승차감, 예, 그거는 사실 좀 따라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SUV 높기 때문에요, 장거리 운행하면 좀 피곤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 운행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피곤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출퇴근 약 50에서 100km 이상 하는데, SUV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중형급 정도 되면요, 피로도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그에 반해 내가 가솔린은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 기름값이 그래도 아무래도, 예, SUV 디젤이기 때문에 여기 좋잖아요. 근데 세단 한번 딱 타봤더니 어때요? 야, 왕복을 출퇴근 100km 했는데도 안 피곤하네? 이게 차이가 확실히 나요. 이거는 저는 자동차 시승을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바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승용차를 타고 쭉 오랜 기간 운행을 해봤을 때는 피곤하지가 않은데, 아, SUV 한번 잘못 타가지고 저기 좀 뭐 이제 뭐 대전 같은 데 한번 갔다 와버리면요, 그날 그냥 바로 기절합니다. 예. 그냥 바로 눕자마자 기절하기 때문에 승차감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SUV가 세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에 반해 그랜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준 대형급 세단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기본적으로 잘 받쳐줘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페리 거친 H지 그랜저는 인기 굉장히 좋고요. 아래쪽이 오구 LED, HID 헤드램프, 이 데일라이트까지 딱 보시면 앞쪽의 디자인이 H지인데 가장 최신형에 나온 H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전면부 꽉 찬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게다가 대부분 HG가 어때요? 외관 컬러를 검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약간 올드한 느낌이 나요. 근데 중고차 HG를 대부분 구매 연령대가 평균 30대 정도에서 뭐 많으면 40대 정도 분들이 많이 구매하시는데 젊게 가야죠. 예. 남들은 다 블랙가지만 여러분들은 화이트 앤 팥성 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외관으로 딱 놓고 봐도 아 예뻐요. 예. 그래서 검정색을 좋아하시는 것보다는 오늘 준비한 HG에서 또 화이트 앤 팥선 유니크한 조합으로 가시는 부분도 좀 추천을 드려보는 부분이고요. 앞쪽 휠타이어, 예, 휠타이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디젤이 나오면서 이제 야, 옵션을 어떻게 넣을까 현대에서도 고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양통풍의 전자파킹 뭐 내비게이션 이런 부분들 다 올라가져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까지도 시트도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옵션적인 부분에서 서운하지 않게, 왜냐면 그래도 좀 소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옵션이 너무 깡통으로 가버리면 내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또 해증하기 위해서 실내 옵션 마음에 드실 것 같고요. 뒤쪽에도 이제 트렁크 공간 상태 그리고 열선 시트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도 휠타이어 잔해랑 다 좋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옵션 좋고 화이트에 팥선까지 올리신 분이라고 하면 전차주님께서 차량을 좀 알거나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주행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차 상태는 더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디젤에서 구매하셨던 분들이 주행거리가 많을 거예요. 그냥 지금 얘가 한 7, 8년 정도가 됐는데 평균적으로 2만 5천, 3만을 뽑아줘야지 디젤 가는 메리트가 있단 말이죠. 그에 반해 이 차량은 거의 그거의 반 정도도 안 됐어요. 약 9만 키로대. 그래서 키로수 짱짱한 아주 디젤 연비 좋은 HG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자, 트렁크 공간 상태 보여주시면 트렁크 공간 상태도 아주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SUV로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 대신에 연비까지 가져가시는 오늘 HG 그랜저로 준비했고요. 여러분의 몸의 피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UV로 장거리 타지 마시고요. 세단으로 바꿔서 타시는 걸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1350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이제 실내 들어왔고요. 실내도 아주 깔끔하네요. 전반적으로 이분이 차 관리를 깔끔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드핸들에 이제 이렇게 블루투스 볼륨 기능, 크루즈 기능, 열선 핸들 다 올라가져 있고 또 메모리까지 올라가네요. 오, 메모리까지 1, 2단. 이렇게 전동 시트 올려졌고 윈도우 버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포츠, 노말로 세 가지로 주행하실 수가 있고요. VDC 기능, 그리고 주유과 트렁크 버튼. 핸들도 전동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는 창에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 적용되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대부분 요 정도면은 시트가 좀 더러워야 되는데, 조수석 뒤쪽, 시트 공간, 시트 상태 또한 굉장히 깔끔하게, 주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하이패스 기능, 블랙박스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만도어 맵으로 후방 카메라 기능까지도 이렇게 싹 작업을 해놨고, 그 아래쪽에는 버튼 시동, 에어컨 버튼, 양쪽에 이렇게 공조기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 자, 통풍, 열선,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기능, 전방 센서 기능까지도 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제 딱 크게 한 두 가지로 보시면은요, 연비와 옵션 좋은 고급 세단 그랜저를 가져가시면서요, 승차감까지, 그러니까 더 이상 SUV를 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SUV는 꼭 내가 필요했는데 뭐 너무 피곤해 이렇게 하셨던 분들, 영양제나 뭐 병원을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피곤한 거는요, 장거리 운행하시는 분들은 자동차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그쪽에 가지 마시고요, 차를 세단으로
바꾸시는 건 추천드리면서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그랜저 H 지금액 1,350만원입니다. 예, 전액 할부 탁송을 해봐도 다 가능하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